한편 그런 매장 주변을 서성이던 일반 카메라 사람들이 떠밀려 어딘가로 따라 들어가 보는데 도착한 곳은 친환경 생활용품 매장. 한데 이곳도 여성 성비 무지하게 높다. 계산대 앞을 가득 메운 아줌 애들. 가만히 지켜보니 저마다 손에 똑같은 이불 하나씩을 들고 있다. 심지어 서너 개씩 구매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었는데 채워넣기 무섭게 빠져나갈 만큼 인기 만점인 이불. 깐깐한 손님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든 마법의 키워드는 바로 저 네 자리 숫자 9,900. 숫자 하나 까진 거 아니야? 9,900이다. 잘못 본 거 아니네. 아줌 애들 눈을 못 뗀다. 가게도 그게 안 내. 매력 만점 유혹적인 가격 덕분에 매장을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절로 하나씩 집어들게 된다는 마성의 이불. 헌데 이 와중에 1번 카메라의 시선을 사로잡은 유모차 한데. 뭐야? 빈 유모차인 줄 알았더니 아기가 타고 있다. 아가, 네 엄마, 아빠 어디 가셨노? 잠시 후 계산대 뒤에서 후련히 등장한 아기 아빠. 유모차를 후진시켜 가게 입구 쪽으로 향하는데 얼른 카메라 앵글을 고쳐잡는 1번 카메라. 조심스레 아기 아버지 인터뷰를 시도해보는데 애기도 어디 갔다 오시는 거 있어요? 아, 예. 지금 뭐 물건 하나 바꿔달라고 와이프가 부탁해서 네, 산 것 중에 바꿔줬는데. 어머님 보이세요? 집사람요. 과연 아기 엄마는 어디? 아기 엄마 저기 어디요? 저 이불이 9,900원이라서 저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이불이 9,900원? 이거 살게. 아기 엄마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많이 안 산다. 이제 시작인데요. 시작이에요? 네. 다음 매장을 향해 본격적으로 걸음을 옮기는 부부. 어머니 아까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거 사셨어요? 아 여기서 그냥 애기 이불 세트랑 북유럽풍 쟁반 싸더라고요. 3만원. 수고하세요. 아버님 건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어요. 아하, 오늘은 그냥 남편들 심정이 다 딱 내 심정이네.